네, 여자 중학교 2학년 100m 우승자 기영란 선수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경기를 되게 꾸준히 지켜봤는데요. 오늘 어떠셨어요? 제가 이거 사태 준비하면서 준비를 좀 많이 못해가지고 제 기록에 조금 못 미쳐서 많이 아쉽긴 한데 내년 시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동안 올해도 그렇고 많은 전국 대회 나가셨잖아요. 이번 대회 어떠셨어요? 이번 학체는 제가 유독 더 신경 쓰면서 준비한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진짜 제 보완할 거 많이 보완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관리가 부족해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가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렇군요. 또 내일 200m가 남아 있잖아요. 어떤 마음으로 또 경기 준비 중인가요? 오늘 아쉬웠던 마음 내일 다 푼다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달려서 내일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또 오늘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 예정인가요? 제 영상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이 안 좋았는지 분석하고 내일 그걸 신경 쓰면서 달리도록 많이 볼 거예요, 영상. 그렇군요. 또 우리 기영란 선수만의 컨디션 관리법이나 뭐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또 궁금해요. 저는 영상 많이 보고 자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미지 트레이닝. 네,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번 부탁드릴게요. 먼저 코치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제 뒤에서 뒷바라지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상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100m 1등 기영란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